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기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분위기가 대단하군요. 잠시 꽁트를 했습니다. 제가 벌써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것을 놓은 지도 한 8년여 돼서 이게 역시 지금 이게 어쭙지 않다. 이 힘이 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실존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벽돌 한 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놔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서 오셨을 줄 압니다. 오면서 보니까 지금 날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깥에 그냥 전부 다 인사리냐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이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분야는 바로 SNS라고 하는, 우리 요즘 뭐 소통이 안 돼서 저 위에서부터 대통령에서부터 또 각 학교에까지 다 난리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지금 더 밝은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이 기술의 발달을 되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눈부신 발달을 해왔는지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저는 한 40년 전에 MBC 기자로 대학교 졸업하고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선배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너 뛰기 잘하지? 너 힘 좀 세지? 그래서 아이고 머리만 좋고 좋은데 뭐 판단력도 좋은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요즘처럼 뭐 곳곳에서 단관 사고도 일어나고 뭐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요즘 학생들은 막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 동네 이장집에 있는 집 전화 한 대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현장에 가면 빨리 서울에다 연락하고 리포트를 하고 기사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그 전화 한 통화를 누가 먼저 선정하느냐가 난리였습니다. 빨리 뛰어가서 힘도 세고 기자들 아니 동료 기자들 뿌리치고 그 전화 한 통화를 손에 쥐는 것, 그것이 경쟁의 요체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 제가 파리 특파원을 했었는데 유일한 그 서울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팩시밀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우리 외신부 수직자가 팩시밀리로 넣어둬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저희 특파원 동료들이 우리 잘하는 권영재 선배, 나중에 대통령 후보도 나왔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다들 이제 저와 같이 특파원을 했는데 다들 뭐 툭 하면 저희 MBC 사무실에 와서 야 서울에서 온 팩시밀리 좀 보자.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SNS가 우리의 물과 공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물과 공기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더 상쾌하게 하자, 더 유쾌하게 하자, 더 밝은 쪽으로 하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전화기 한 통화에서, 팩시밀리에서 이렇게 물과 공기처럼 되는 SNS로 엄청나게 지식은 발전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지혜는 대학도 없이 거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악플 붙이는 짜샤들 보십시오. 그 뭔 짜샤들이에요? 아마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서 그 악플 붙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2400년 전의 지혜가 지혜만큼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지혜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은 저희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그런 책을 써왔고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이런 것은 엄청나게 발달하지만 우리 지혜는 멈추어서 생각 멈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이제 경기문화재단도 그만두고 요즘 좀 쉬고 있어서 이런저런 책을 보게 되면 옛날 책들을 꽂혀있던 책을 보게 되는데 율곡 이이 선생 440년 전의 사람입니다.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쓰셨죠. 경몽요결 우리 학생들 너무 잘 알죠. 요즘 막 천자문 배우는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도덕책 같은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주요한 두 말이 나옵니다. 구용구사 내가 아홉 가지의 그런 맑고 바르고 또 이런 치열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홉 가지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구용 아홉 가지의 용모 용패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초등학교 지금 이제 막 그 하늘 천 따지를 배우는 애들한테 준 그런 얘기인데 그 구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지금 우리 21세기 440년 전 후에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려고 제가 그걸 외워왔습니다. 그 우리 아홉 가지의 우리의 그 자세, 용모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용직. 머리는 항상 옷이 바로 바르게. 요즘 뭐 여러 가지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뭐 머리를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좌쪽으로 생각이 편향된다거나 우로 치우친다거나 이게 아니라 머리는 항상 이마를 반드시 하고 머리는 바르게 해라. 그리고 눈 한번 잊어버릴게요. 네. 눈은 단정하게 목용단 눈목자 목 눈은 단, 눈은 눈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창이고 또 내가 생각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 입구입니다. 눈을 흘려보거나 째려보거나 이게 아니라 눈은 항상 단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머리 얼굴 요것만 봐도 기용수 그 사람의 기가 아 저 사람은 정숙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기가 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구용지 입을 갖고 그냥 해벌레하거나 괜히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용지 그친 지자입니다. 항상 이렇게 다 받아보고 또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성용장 목소리는 성용정 목소리는 정숙하게 부드럽게 하고 전체적으로 얼굴 색깔은 색용장 얼굴 색깔 보니까 그 사람 상당히 쾌활하다 상당히 그 사람은 뭐 적극적이나 이런 생각을 주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공 어머님 아버님이 주신 이 손은 항상 공손하게 이걸로 악플 달라고 준 손이 아니거든요. 항상 공손하게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족용중 다리는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엉터리로 뛰었다가 큰 코 다치죠. 다리의 움직임은 가야 될 족은 육중 무겁게 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딱 서 있는 모습이 덕스러워야 된다. 입, 용, 장 이 아홉 가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용을 보면서 그때 율곡 선생 어린 학생들한테 이걸 딱 책상만에 써붙이고 늘 그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reflect himself 자기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그럴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멈추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오화백, 오진국 화백과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나와서 제가 문화재단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미디어 아티스트 여러분 미디어 아트가 뭔지 아시죠? 네.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그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좋은 사회 문화운동까지도 합니다. 제가 오진국 화백을 알게 된 것은 공통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같은 해에 졸업했다고 하는 것, 그 하나. 그리고 오진국 화백의 친구가 제 대학교 친구, 같은 동창이라고 하는 것. 그 인연으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만나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을 조금 진작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SNS라고 하는 무한한 이 큰 바다를 통해서 바른 자세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좋은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확산시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새 출발 결단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좀 5분이 넘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를 하나 선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이 시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의 혁명 시인 나짐 히크네트라는 시인이 쓴 진정한 여행, A True Travel이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이 시야말로 지금 앞으로의 가능성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열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The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가장 웅원한 시는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다. The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아직까지 불려지지 않았다. The glorious life hasn't been lived yet.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을 아직까지 살지 않은 날들. The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가장 넓은 그런 대양은 아직까지 항해되지 않았고 The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가장 긴 여행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불멸의 춤은 아직까지 추워지지 않았으며 The most shy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are supposed to do. 우리가 진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i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 진정 참된 것을 해야 할 때이다.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우리가 진정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i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그때가 바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 때이다. 네, 여러분의 결단을 축하합니다.